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보급형 에스프레소 머신 편입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초대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두리 트레이딩의 유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그냥 소유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머신을 이제 나눌 때 세 가지로 네. 나누잖아요. 네. 네. 엔트리, 그리고 미들, 하이엔드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엔지니어의 관점으로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의 관점으로 첫 번째, 보일러의 방식을 들 수 있어요. 보일러의 방식이 열교환 방식의 일체형 보일러냐 아니면 독립형 보일러냐를 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뭐 엔트리 레벨 혹은 미들레인지 레벨의 등급에서는 일체형 보일러를 주로 쓰는 편이고 그리고 하이엔드 레벨에서는 독립형 보일러를 주로 쓰는 편이죠. 그리고 들어가는 보일러의 재질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동재질을 쓰느냐 스테인리스를 쓰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일러가 추출이 되는 데까지 있어서 이 흐름, 이 라인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안정적인 온도를 끌어내는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이 다르게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부품의 어떤 구성품이나 내부의 퀄리티 이런 것들의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포터필터, 게이지, 혹은 플로우미터, 스팀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부품들도 등급에 따라서 고가 혹은 저가로 나뉘어서 사용이 됩니다. 네, 이 답변에서 네.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형 보일러가 이제 일체형 보일러보다 이제 온도 안정성이 높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정밀하게 온도를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지 능력에 있어서는 독립형 보일러라는 구조적인 특성상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깊은 고민 없이 설계가 되어 있는 머신들이거나 혹은 뭐 저가형 독립형 보일러인 경우에 저희들이 실제 이 온도를 테스트해본 결과 온도의 유지력적인 측면에서 세팅값과 실제 온도값이 상이하거나 혹은 독립보일러로서의 각각 보일러들을 동일한 온도로 세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온도를 보여준다거나 혹은 연속 추출이라고 하는 환경에서의 온도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러한 사례를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보일러의 경우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또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일러의 크기일 겁니다. 근데 보일러가 그러면 크면 무조건 좋냐 라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보일러 용량에 적합하고 정밀하게 반응하는 센서 혹은 그룹의 히터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부의 추출수의 흐름 라인이 얼마나 이상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가가 온도의 유지나 추출의 안정성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그룹헤드의 구조와 스타일 등 많은 부분들이 그 독립보일러와 구조적인 부분이나 궁합이 잘 맞아야 잘 설계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독립형 보일러가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원보일러 형태가 이제 하이엔드 독립형 보일러보다 어쨌든 온도 안정성에서 이제 부족하다라는 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은 하이엔드 모델 그리고 혹은 뭐 미들급 모델에 비해서는 당연히 온도는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타협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러한 비교 대상을 다른 등급이나 다른 레벨이 아니라 엔트리급으로만 좀 한정해서 엔트리들끼리의 어떤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 모델들 사이에서도 정밀성과 지속성에서의 능력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커피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엔트리 머신을 구매하면 뭐 거기서 거기다 라고도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 스케이스 포터필터나 플루크 온도계 등 전문 계측 장비가 있다면 바로 육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계측을 해서 하지만 이러한 게 없다고 해도 이거는 확인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추출하기 전에 열수를 흘린다는 측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추출 초반부에 과도한 온도의 열수가 오랫동안 끓는 물이 막 나와서 막 스팀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온도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엔트리 머신이라도 머신 컨디션에 맞게 스팀 보일러의 압력을 세팅하고 사용 주기의 사이클을 잘 맞춰서 사용만 한다면 높은 수준의 온도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페마사의 2985는 네.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2985업은 이제 엔트리급에서 추천 안정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우월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네, 뭐 꼭 저희 회사 제품이라서가 아니라 페마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는 전 세계 커피 산업을 선도하는 기념비적인 회사로서 전 세계 모든 커피 머신 회사를 통틀어서 가장 폭넓은 라인업의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자동 머신에서는 엔트리, 미들, 하이엔드 라인업을 다 생산을 하게 되고요. 전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도 스펙별, 성능별, 옵션별, 가격별, 뭐 사업 업장별 이런 다양한 어떤 옵션별로 나누어서 총 4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의 제품군을 커버하면서 그라인더까지 자체 생산하는 회사는 전 세계 커피 머신 회사 중에 뭐 페마가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 주셨던 엔트리급 보급형 머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가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페마의 경우 2985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언급해주신 엔트리급에서의 브랜드 가치성이라고 한다면 2985은 1998년 최초 출시되어 지금까지 계속 판매되는 중으로 오랜 역사와 그에 따른 판매량, 전 세계의 시장 보급률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상업용 커피 머신이 바로 페마 2985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 자체가 이 가치를 입증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가장 많은 판매가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이고 세 번째는 편의사항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먼저 가격적인 측면에 보자면 페마 2985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왔습니다. 지금은 판매처에 따라서 300만원 중후반대면 이 머신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하이엔드 머신을 찾는 고객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금액적인 문제로 중고 커피 머신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합리적인 금액대까지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안정성은 추출에 관련돼서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과연 이 머신을 구매해서 오랜 기간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오로지 낮은 가격이라는 포커스에만 집중이 되어서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신생회사의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구매했던 구매자들에게 그 피해가 오롯이 돌아가게끔 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신을 믿고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985은 머신뿐만이 아니라 이 머신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급 또한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부품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자체 생산을 하는 건가요? 네네. 네. 왜냐면은 지금 자체 생산을 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하는 곳에서 문제가 된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데로 바뀐다고 하면 그 머신 스펙은 아예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커피 머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보일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보일러를 외부에서 아웃소싱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만들어진 보일러에 여러 가지 라인들, 파츠들, 뭐 플로우미터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을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사정이죠. 하지만 이 보일러를 자체 생산을 하게 된다면 자사의 여러 가지의 부품들의 내부 동선의 규격에 맞게 최적화된 어떤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메인보드, 펌프, 플로우미터 등 핵심 부품들 또한 자사에서 공용품이 아닌 자체 제품으로 최적화된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머신을 구매하시는 고객들에게 믿고 이 머신을 구입할 수 있겠다 구매의 안정성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신뢰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지금 그 답변에서 포인트는 이제 저렴한 금액은 저렴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맞죠? 네네. 금액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이신 거고. 다만 반대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고가의 금액이라고 해서 고가의 스펙을 갖고 있진 않다. 라는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실제로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추출의 안정성이 좋다? 뭐 딱히 그러지 않는 머신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추출되기까지 그 구조적인 부분이 사실 바리스타로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머신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 돈 주고 왜 저 머신을 사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진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머신들이. 예,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금액이 낮으면 성능이 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98업의 그 외관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